타이어로 만든 신발. 만 킬로미터를 달려도 끄떡 없는 자동차 타이어. 저 정도면 신발로는 부족하니까? 안녕하세요. 저희는 새 타이어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. 팔릴지 몰랐어요, 사실. 여섯 개만 팔려도 진짜 행복할 것 같다. 100만 원이라도 되게 해주세요. 저희가 생각한 거 한 12배 정도 성과가 있었어서 되게 굉장히 감사했고. 이 팀은 창업 후 10개월 동안 폐타이어 1000번으로 신발 3200켤레를 제작했습니다. 타이어 신발 만드는 과정. 폐타이어를 수거하고 양질의 타이어만을 선별합니다. 깨끗하게 세척한 뒤 타이어 고무 부분, 트레드만 정밀 분리합니다. 트레드층을 신발 모양으로 집어내면 타이어 신발 밑창 완성. 이 밑창을 이용해 신발을 만듭니다. 이게 바로 타이어 신발입니다. 평범한 여름 샌들로 보이지만 바닥을 보면 다릅니다. 가장 아랫면부터 중간 스펀지 부분까지의 밑창이 전부 타이어죠. 이 신발 바닥은 각각 특별한 무늬를 지닙니다. 내 신발이 어떤 타이어에서 왔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. 나한테 온 거는 뭐 레이싱에 특화된 거구나, 또는 겨울용에 특화된 거구나. 이것들이 이제 여름용으로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. 겨울용이 아무래도 좀 더 노면이 미끄러지다 보니까 좀 더 자글자글하게 주름이 많이 지는 부분이 있어요. 사실 타이어는 1847년에 첫 등장해 170년 넘게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연구해온 과학기술의 결정체입니다. 타이어에 쓰는 고무는 내 마모성이 높은 고강도 고무라서 제일 강력한 게 내구성이거든요. 일반 신발 겉창과 비교해 타이어 바닥면으로 만든 신발 겉창은 1.5배 마모에 강합니다. 타이어로 신발을 만드는 특별한 이유. 자동차 타이어는 한 해 10억 분 이상이 벌어집니다. 분해가 잘 되지 않는 합성고무 소재인 타이어, 우레탄 바닥재, 발전소 연료 등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처치 곤란한 쓰레기죠. 매립하거나 소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이런 수많은 폐타이어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. 폐타이어를 처분할 때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대리점들이나 팟센터에서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타이어를 폐기를 하는데 많게는 100만 원, 200만 원 가까이 수거 비용으로만 지불을 하고 계시거든요.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 신발로 사용하는 폐타이어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. 신발에 걸맞은 모습으로 만든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였죠. 공장 20곳, 30곳, 30곳 찾아다니면서 거의 다 퇴짜를 맞았었고요. 그러다가 딱 한 분 이제 괜찮은 것 같다, 내가 도와주겠다 해주시는 분을 만나서 여기까지 좀 오게 됐죠. 어차피 저희 신발로 세상 모든 타이어를 다 없앨 수 없거든요. 모든 폐타이어를 신발로 소진해버려야지가 아니라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신발 한 번으로 더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. 버려진 타이어가 더 오래 달릴 수 있도록 튼튼한 신발로 만든 이 사람들. 언젠가는 테슬라 신발을 신고 달릴 날이 올까 상상하게 되는 24번째 뉴띵이었습니다.